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파일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의대 2,000명 증원, 지역 전역 60%로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우선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넘게 늘린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립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19년 만의 증원이고요. 의대 입학 정원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을 어제 발표 마쳤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넘게 증원하겠다라는 방침을 어제 알렸고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의협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를 들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현상이 벌어지는 등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아직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는데요. 의대 정원은 관련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찬성하는 등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2025년도 대학 입시에서 2,000명을 시작으로 최소 매년 1,000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얘기고요. 복지부는 늘어나는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 역량을 고려해 증원 확대, 지역 인재 정형 등을 통해 60% 이상 배정한다라는 방침을 어제 밝힌 건데요. 다만 의협은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 등 단체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는 강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19년 만의 개편이고요. 내년에는 5,058명까지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막기에 대해서 초강수를 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넘게 늘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역시 불사하겠다라며 크게 대응하겠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최고의 밸류업은 경제성장, 규제 풀어 기업 뛰어놀게 해야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 PBR 관련주가 금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동지역 불안과 내수 부진이 그 이유인데요. 반면 글로벌 예상치는 2.7%에서 2.9%로 올려 잡았습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고요. 탄탄한 펀더멘탈은 주가 상승의 기반입니다. 미국 증시를 가장 잘 반영하는 S&P 500 지수는 최근 1년간 20%나 넘게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0.58% 내렸는데요. 우선 이와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낮은 경제 성장에 있으며 핵심 대책도 성장에 달렸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장률 제고와 건전성 같은 이 거시적인 요인을 뺀 기술적, 단기적인 대안의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짧은 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거품만 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밸류업 대책은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 등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요인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와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산점,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한 상품지수 개발 등인데요. 금융계 한 관계자는 거론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책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기술적인 방안에만 주력하는 느낌이다라며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북핵 문제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기업 밸류업 대책 4대 보완 포인트들이 있고요. 첫 번째, 우선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 및 신산업, 건전 재적, 세련된 관치가 있는데 여기서 세련된 관치가 부재한 것도 한국 증시를 갉아먹는 대표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주는 고배당주로 꼽히지만 국내 1위인 KB금융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 자산 비율은 약 0.42배로 미국의 JP모건 힐스케어 JP모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고요. 시장에서는 금융주의 낮은 PBR은 관치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부분으로 이미 파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반쪽짜리 대책이다라는 부분이 우려와 불신으로 나아지고 있고요. 성장률 재고 등 거시적인 요인을 배제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확장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펀더멘털이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거품의 상승에 못 미친다, 거품적인 상승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건전 재정 확보와 세련된 관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역시 덧붙여서 전달드립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IT 공룡들 데이터 센터 증설 또 증설, 서버용 D램 반등 열세되나, 네, 세 번째 소식, 우선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이 올해 일제히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단행한다라는 건데요. 챗 GPT, 온 디바이스 AI 등 최첨단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앞다투어 말하고 있고요. 다만 정작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받고 있고 어떻게 앞다투어 나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세계 4대 데이터 센터 운영 회사로 꼽히는 IT 기업들이 최근 실적 발표회를 통해 올해 설비 투자액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비 투자액 범위를 제시한 기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유명한 메타이고요. 이들은 올해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이유로 AI 시장에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선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다른 이유로 지난해 부진했던 IT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대형 기업들도 투자를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대 기업을 최우선 고객으로 두고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서버용 메모리 판매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그만큼 늘릴 수 있을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올해 두 회사는 지난해 불황 여파로 인한 부진한 실적을 딛고 확실한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북미 시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우선 공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업계 관측이 있습니다. 서버용 D램 시장 강세로 주목받는 메모리는 DDR5 D램 모듈과 고대역폭 메모리로 유명한 HBM이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AI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HBM은 올해에도 메모리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AI 기업들의 HBM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각각 2배 넘게 늘리기로 했는데요. DDR5 D램 기반의 고용량 D램 모듈 개발과 판매 확대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생성형 AI를 대해서 대응하고 IT 시장 회복세에 발맞춰서 더욱더 크게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대 49조 원의 뭉칫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핵심 부품인 D램과 HBM이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3분기까지는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말레이 공장 90% 가동, 불황에도 생산 늘리는 동방. 네, 이번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소식 전달드립니다. 전기차 시장 수요 부진과 중국산 저가 공습에 타격을 입은 국내 동박 업체들이 품질과 해외 동국망을 앞세워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낮은 전력비로 원가 경쟁이 뛰어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 생산기지에 투자를 지속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구상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동박업체 해외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SKC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연간 14,000톤 이상에서 50,000톤 이상을 늘리기로 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역시도 말레이시아와 스페인에서 확산된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동박 시장 규모는 2023년 67억 달러에서 2033년엔 약 137억 달러까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올해 실적부터 반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데요. SKC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말레이시아 동박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 계약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5개 이상의 주요 고객사와 15만 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이를 통해 매출 성장률 40%를 달성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저가 중국산 등 영향에 수익에서 타격을 미쳤고요. 지난해 가동률은 20% 미만에 그쳤습니다. 태양광 패널 등 동박 사용 시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수혜주까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